올해도 28세. 나야 네이버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백수라고 불리는. 그냥 좋게 좋게 취준생이다 불러줍시다. 그래. 아 근데 내가 내 우암 중에 한가하게 종이 모형으로 된 비행기나 만들고 있냐고? 그게 좀 말하자면 사연이 길긴 한데 며칠 전에 서류 넣었던 두 개의 회사에 서류로 탈락 통지를 받았어. 응? 뭐야? 언니 안 들어왔잖아. 아니 왜 대표님. 그리고 소일거리를 작업하는 데서 돈을 안 줬어. 처음엔 아이고 청년 좀 잘 만들어줘요 하면서 좋게 대하더니만 결국 부려먹었다는 건데 한숨을 쉬면서도 이젠 뭐 익숙해.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허리를 접어버리고 싶긴 한데.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통장이 돈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프라모델 만드시지 궁상목계 종이 모형 비행기나 만드시냐 물었더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나도 프라모델을 만들었었지 몇 년 전까지는. 당연히 가족들이 용돈 주고 했으니 그 없는 용돈 알뜰살뜰하게 끌어모아서 사서 만들곤 했지. 근데 대학 졸업하니까 용돈 안 주더라. 게다가 싼 모형 찾으려 했더니 물가도 오르더라. 매일매일 모형점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아이쇼핑 하긴 하는데 그럼 그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더라. 그래서 그냥 싸게 싸게 인터넷에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걸로 이 종이 모형이란 걸 택했어. 그래도 요즘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해도 만들면 즐겁잖아. 아, 그 부분이 벌써 다 만들었네. 아니,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